방구왕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구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루와 골프를 방구왕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에 해가 좀 일찍 떠요. 그럼 방구왕 일찍 시작해야 되나? 하지만 방구왕은 매일 아침 7시를 고수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모든 이에게 숨을 쫙 내고 좋은 건 나만 들어야 되나? 하지만 방구왕은 여러분들을 잘 치게 해드릴 테니까 함께 데리고 와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하, 우리가 골프장에 갔는데 티잉그라운드 1번 티박스에서 진상되는 방법. 하,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라운드 갈 때마다 또는 필드 레슨 갈 때마다 공통적으로 우리 캐디분들이 1번 티박스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티박스는 한 분씩만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골퍼 여러분들, 카, 오늘 기대가 커요. 카, 뭐, 야, 오늘 라운드야. 근데 아니면 뭐 내기를 하건, 아니면 친구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건, 아니면 누구에게 잘 보이는 라운드를 하건 간에 뭔가의 기대가 커서 설레는 마음으로 골프장에 와서 옷 갈아입고 또 클럽하우스에서 식사하고 내려와서 티잉그라운드 딱 나오면 아직은 한 명도 공을 안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모두가 다 당당하지. 하, 뭐, 아, 야, 이거 어떻게 누가 먼저 치냐 뽑기 하자, 뭐 이거부터 시작하죠. 근데 개 중에 몇 명은 덜덜덜덜 떠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대체적으로 티잉그라운드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데 거기에서 딱 보면요, 여러분들이 하, 이 드라이버 딱 빼잖아요. 빼고 전부 이 이제 거기에 뭐 매트는 아니니까, 매트인 뭐 골프장도 있지만 매트 아닌 이 잔디 위에 딱 올라와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서 참, 야, 야, 우리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옆에서는 여러분의 하루의 라운드를 책임질 캐리분이 거기서 번개 찌릿찌릿찌릿찌릿 전파를 날리고 있고 눈을 흘기고 있고, 급기야 팅그라운드는 한 분씩만 올라가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팅그라운드에 꼭 한 명만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아, 그냥 팅그라운드 티박스에, 그러니까 팅그라운드와 티박스가 뭐냐면, 팅그라운드는 티샷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공간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티박스는 뭐냐면 우리가 그 티마크 딱 양쪽에 꽂아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연결한 선에 두 클럽 이내의 사각형을 티박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팅그라운드 내에 티박스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티박스 내에만 사실은 한 명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뭐 그냥 팅그라운드 위에 올라가 있으면 되는데 왜 골프장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특히 1번 홀에서만, 사실 2번 홀에서는 또 올라가면 또 뭐라고 하지도 않는다? 그래요, 진짜로. 그런데 유독 1번 홀에서 왜 다른 홀에서는 별로 그런 얘기도 안 하면서 왜 1번 홀에서만 유독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는요 대체로 1번 티잉그라운드가 보이는 것도 있고 또는 18번 홀 그린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8번 홀 그린을 가장 신경 써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골프장을 시작하는 그 느낌, first impression 하는 첫인상을 주는 티잉그라운드를 관리를 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캐디분들이 늘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캐디분들이 사실은 뭐 사실 뭐 주인의식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아유 뭐 올라가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나. 하지만 골프장이 망가지면 사람들한테 나쁜 소문이 날 것이고, 야 어디 골프장 갔더니 거기 완전 야 상태 완전히 망가졌더라, 메롱이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야 거기 가지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수입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 골프장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 근무가 끝나셨거나 아니면 비번인 분들 열심히 나와가지고 이렇게 모래를 메꾸잖아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 의무감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골프장을 열심히 관리를 해서 상태가 좋으면 그만큼 내장객도 많고 그러면 그분들의 수입도 올라가고 골퍼들은 기분 좋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티잉그라운드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올라가도 된다, 올라가도 돼요. 티잉그라운드는 왜 뭐 잔디 끝도 티잉그라운드고 뭐 중간도 티잉그라운드죠. 왜 티박스는 그날그날 결정이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굳이 카트 도로도 넓고 카트 옆도 공간이 충분한데 그 위에 올라가서 진상 부릴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골프장 정책이 그러하니 꼭 따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게 방법왕으로서 티잉 그라운드에 올라가고 괜히 막 이러고 어이 하다가 무슨 진상 대우 받지 말고 그쪽 요청을 잘 따라주면 아무래도 캐디분도 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 미운 놈 라인 잘못 놔주고 미운 놈 클럽 잘못 갖다 주고 계속 성가시게 할 수 있지만 이 마음이 맞으면 좀 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라운드를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티잉 그라운드에 딱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딱 보고 날리면서 오 굿샷 하고 피니시 잡고 있으면 친구들이 방패!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기와 질투를 받는 첫 번째 티샷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첫 시작이 중요해요. 첫 시작에 조금만 양보하신다면 여러분은 즐거운 골프를 칠 수가 있습니다. 방법왕이었습니다.